시대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경쟁 시대입니다. 경쟁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국가가 국가 간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 경쟁을 합니다. 기업끼리 경쟁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직장 안에 가장 옆에는 동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밤낮없이 공부에 몰두하는 이유는 다른 학생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가정의 작은 몇 사람 되지 않는 가족 간에도 경쟁을 합니다.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치 인생은 스포츠와 같습니다. 육상 경기를 얘기를 하면 수많은 선수들이 스타트를 해서 출발합니다. 골인 지점에 갔을 때는 1등, 2등, 3등이 반드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때저 사람 반드시 금메달을 딸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금메달은커녕 동메달도 목에 걸지 못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0.1초 단축을 위해서 단거리 육상 선수는 4년 동안 올림픽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훈련 거듭했는데, 당연히 금메달 목에 걸줄 알았더니, 실수해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탈락하는 선수를 봅니다.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했고, 사업하는 분은 사업의 목표가 있고, 직장 생활도 목표가 있습니다.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주부나 가장되는 그 남편 되며 아버지는 반드시 그 가정에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한 단어가 있는데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실력을 갖추었는데,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옆에 사람보다도 월등히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뒤처져 버리는 이런 사업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같은 예수 안에서도 항상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가 그렇고 또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입을 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꼭 중요한 말씀은 제자들 입을 통하지 않고 친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큰 자가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큰 자가 아니고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전혀 대조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다큰자 되기 원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큰 자가 되는 것은 높아지기만 하면 큰 자가 된줄 알았더니 천국이 큰 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있습니다. 천국에 돌아갔을 때큰 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지상에 있을 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머무는 사람. 이것은 뭘 말합니까? 겸손을 말합니다. 또 이것은 뭘 말합니까? 섬김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친히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온유하세요. 그 온유란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한자를 보게 되면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등망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역사 속에 위대한 많은 훌륭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학자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학자는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전남 강진에 귀향을 갔습니다. 젊은 시절에 귀향을 간 그는 그곳에서 목민심서 48권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목민심서라는 그 제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마음으로 글을 쓰듯이 백성을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내 가정을 마음으로 글을 쓰듯이 글을 쓰는 것은 뭐랍니까? 부드러운 인격을 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도자가 되려면 그런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마음으로 글을 쓰듯이 성도들을 대해야 되고 역시 성도도 목회자에게 마음으로 글을 쓰듯이 목회자를 대해야 됩니다. 이 지상에는 세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장이 있고 용장이 있고 득장이 있습니다. 지장은 머리로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장은 힘으로 지배하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힘으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득장은 덕으로 사람을 다스립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을 대할 때 덕으로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덕장이 부족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많고 힘으로 지배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덕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사회를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리는 이런 지도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천국의 큰 자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낮추십시오. 어떻게 낮춰야 됩니까? 어린아이까지 낮추십시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과 28절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2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으뜸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난 척합니다. 사실은 빈 깡통인데 뭐가 자신은 꽉 뭐가 찬 것 같이 폼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계각층에 다 이런 사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어떤이 되기 원하느냐? 천국의 큰 자 되기 원하느냐? 그러면 아주 중요한 말씀은 네가 그 사람에게 종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종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언제 다투고 싸웁니까? 서로 잘난 척하는 사람, 지지 않으려고 할 때 가정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낮은 자리에 머물면서 내가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다툼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오너가 존경을 받는 CEO는 어떤 사람입니까?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존경 못 받습니다. 같은 오너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오히려 오너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대할 때 존경받습니다. 강조합니다. 돈 많다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이 배웠으니까 존경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존경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떤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제자가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제자 됩니까? 그건 지식에 남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더럽에서 나고 더럽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 낮은 자가 되어라. 그럼 너 천국의 큰 자가 될 수 있고 너는 으뜸이 될 수 있으며 너는 나를 닮은 작은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행동할 때에 주님이 함께 일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무사람을 섬겨야 될 것이다. 주님이 섬기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당신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첫째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끝이 되어라.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자꾸 섬김을 받으려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남을 섬길 때 사람들은 내게 수없이 모여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부흥되는지 아십니까? 서로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누가 끌어내려버리세요? 하나님이 끌어내려버립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시리라. 계속해서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늘 가정 불화로 또 말다툼을 했거나 또 며칠 전에 아니면 그보다 또 많은 시간 속에 부부 사이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다투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마음이 불편한 마음으로 나와 계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무슨 회개해야 될까요? 내가 섬기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섬기는 마음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양보합니다. 이해합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다툴까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 부딪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존심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내면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이 내면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꾸 승김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나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으리거든 네가 먼저 섬길 줄 알아라. 성경은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이 목민심서를 기록한 정약용 선생은 강진에서 귀향사리할 때 이 목민심서 48권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곳에서 신약 성경을 수십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 목민심서의 그 배경에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섬김에 대해서 목민심서는 많은 것이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시라 했습니다. 그분이 본체십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신데 2장 7절에 보면 그분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했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아마 교회 다닐 분이 계실 겁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녔었는데 그 경력이 능력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경력은 경력일 뿐입니다. 오래 믿었으면 오래 믿은 사람답게 무신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권사된 사람이 이제 갓 교회 들어온 집사도 되지 못한 분하고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권사답지 못합니다.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태신앙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면 모태신앙답게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장로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장로 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납니다. 직분을 감투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내년에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집니다. 이분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지도자는 하나님 다른 것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큰 자 되고 어떤 되고 첫째가 되려면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지도자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소개하는 성경에 나타난 일곱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곱 사람은 한 시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 시대를 살아나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한 시대에 한 명씩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데 대표적인 일곱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은 각자가 하나님 주신 능력대로 또 각자의 태어난 지역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곱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계속 흘러오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명하셔서 세우실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디부터 거치게 하냐면 섬김의 훈련부터 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섬기는 자리로 먼저 보내십니다. 1년, 2년 그 훈련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20년 이상을 계속해서 섬기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25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몸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간발의 차이로 태어나는 쌍둥이 형들은 에서 그리고 야곱이 있었는데 이 야곱의 아버지가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태중에서 싸우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둘째를 섬기리라.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야곱을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택하셨습니다. 이 사람 태어났으면 성성장구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세우실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곳에 갔더니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몇 년 동안 이곳에서 섬기는 훈련을 시키신다면 20년입니다. 라반이라는 사람을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이 라반을 만나고 난 후에 계속해서 성경에 강조된 똑같은 단어가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 야곱이 하는 말이 라반을 섬겼더라, 섬겼더라, 섬겼더라 계속 강조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이런 성경은 훈련 없이 무조건 지도자 되려고 합니다. 자신의 몸도 자기가 관리하지 못하면서 자꾸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 섬기는 자리에 하란을 지나고 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셋째 아들을 레위를 통해서 이 야곱 셋째 아들이 바로 레위가 이 지상에 최초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집안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출애굽기 28장 1절에 소개되고 있는 레위 지파에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론이 최초의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은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가 세워지고 난 후에 레위로부터 딱 1500년이 흐른 후에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가랴 제사장과 그 부인 엘리사벳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1500년 동안 지도자입니다. 이 집안은 명문 가문입니다.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 이 집안에서 야곱의 셋째 아들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란 말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넷째 아들을 통해서 누가 오냐면 바로 유다를 통해서 이 유대 민족의 왕족 가문이 됩니다. 그 왕족 가문의 첫째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유다 집안의 혈통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계속해서 이 집안은 왕족 가문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 집안에서 누가 오냐면 이 전 우주를 다 주고도 바꾸고 또 바꾸고도 못 바꿀 가장 귀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이 유다 집안을 통해서 혈통으로 오세요. 이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언제 승김이 끝나고 났을 때 이 집안은 대대로 대대로 내려가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창세기 이 라반의 집에서 승김이 끝나고 났을 때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에 얍복강에서 유다 이 조상되는 아버지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 이 이름이 어디 이름입니까? 중동에 저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곡식 단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은 비전입니다.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곡식 단들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요셉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장차 하나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정치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성승장구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 땅에 노예로 들어가게 합니다. 거기서 뭘 합니까? 바로왕 다음에 제2인자로 가는 권력가가 있었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의 친위대장이라 말은 바로왕을 신변을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자리에 대장입니다. 살인관입니다. 이 사람은 권력 서열 2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고의 정치가입니다. 요셉을 그 집안에 들여보내시고 노예로 들어가서 이 사람을 섬기게 합니다. 섬기면서 동시에 무엇을 배우는지 아십니까? 이 보디발 집에는 대정치가 집안에 애굽의 정치가들은 수없이 그 집을 드나듭니다. 요셉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를 배웁니다. 섬기면서.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창세기 40장 4절에 보게 되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두 정치가가 들어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 관원장은 정치가입니다. 왕의 측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바로 이 요셉을 이 두 관원장 정치가들을 섬기라고 성경 강조되어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두 정치가를 또 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도 이 사람은 정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섬기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장차 대정치가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억울하게 요셉은 감옥으로 들어갔듯이 여러분들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나는 왜 환란이 계속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서 섬기는 자리에서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 훈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했습니다. 시험 참는 자한테 면류관이 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안에서 오는 고난이 고난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섬기는 훈련을 시키시고 그 고난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셉처럼 귀하게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 이 모세는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떼가 아니고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처가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조차도 한 마리도 자기 양이 없고 바로 누구 양이냐면 장인의 양입니다. 이 장인 양떼를 쳤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장인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제사장 그 장인 되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잠시 이 모세의 배경을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막연하게 사막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이 사람은 허송세월을 했다. 아닙니다. 성경은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자 여기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0절과 18장 12절과 18장 19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막으로 들어왔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나중에 모세 장인 되는 그 장인의 딸들이 양을 치고 돌아오다가 우물가에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도와줘서 이 사람들이 이 딸들이 일찍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에 훗날의 장인 되는 미디안 제사장이 하는 말이 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렇게 일찍 돌아오느냐 했더니 애굽 사람이 오늘 우리를 도와줘서 이렇게 일찍 돌아왔다 했습니다. 이때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올 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음식으로 대접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십보라라는 이 미디안 제사장 딸 가운데 그 딸을 모세의 아내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이 미리 말씀드리지만 훗날에 이 모세 장인에 관해서
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미스테리한 이 사람을 한번 이 시간에 소개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대단히 신비한 인물입니다. 미디안이라는 말은 이방 민족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철저한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란 말은 이방인들에게 흔히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제사장이란 이 사람은 모세가 올 줄을 기다리고 있었다 뜻이 왜 그 사람 버리고 왔느냐? 데리고 와라.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혼자 왔느냐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상한 모습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론 이름도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있고 장로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 그 장인이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과 제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여호와 앞에서 모세 장인 이 사람이 떡을 먹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이방인이 떡을 먹고 있습니다. 제물도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가져왔습니다. 18장 19절에 보면 모세 사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제 데리고 나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고 구전 일을 전부 혼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인구가 몇 명이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게 되면 60만 명이 장정리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이 장정까지 합해서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가 민족이 광야로 나왔다고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혼자서 이 사람들을 다 만나고 상대하는데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그 찌는 듯한 모래바닥에 이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모세는 앉아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모세 장인이 하는 말이 그대가 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출애굽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모세 장인이 모세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스승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모세 장인이 만든 제도가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은 최초로 이 땅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세워진 제도가 모세 장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흐른 후에 로마 시대 때 군대 조직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나요? 오래전에 모세 장인이 만든 제도입니다. 이게 군대 조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백부장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 만든 제도입니까? 모세 장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이 조직이 바로 군대 조직이 되어서 군단,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분대 이것이 군대 조직이 오늘날 전 세계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출애굽기 사건에서 모세가 광야로 간 것은 그 장인을 섬기면서 이 사람은 영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40년 광야로 들어갔던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면 바로 훗날에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걸어갈 자리입니다. 그 광야가. 하나님이 여기 미리 들여보내셔가지고 모세를 40년 동안 그 광야의 지형을 전부 다 살피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철저하게 광야 40년을 걸어가야 될 모세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현장에서 고난받은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장차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될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쓰시기 위해서 지금 오늘의 우리에게도 인생의 사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야곱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의 시대로부터 이 사람은 이제부터 네 사람은 자기가 섬겼더니 그 축복을 자기가 받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소개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종자. 한마디로 섬기는 자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섬겼더니 모세 지도자 자리에 자신이 서버립니다. 내가 섬겼더니 그 복 내가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 자리에 내가 이분을 섬겼더니 내가 그 섬긴 그 축복을 내가 받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섬기는 자의 복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이 아들을 젖대자마자 성전에다 대다 놓았습니다. 그 성전에서 사무엘은 기어다니면서 성전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시대에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입니다. 자신이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엘리의 제사장을 사무엘은 섬겼습니다. 섬겼더니 엘리 제사장 복을 사무엘이 받습니다. 엘리 다음으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됩니다. 모세 섬겼더니 섬긴 거 여호수아가 모세 축복받고 엘리를 섬겼더니 사무엘이 엘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사무엘이 받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섬기면 그 복 네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 다윗 앞에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이 성경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악령이 들렸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한테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쳐버렸습니다. 왕인데 미쳤습니다. 그래서 미쳐버린 이 사울왕은 귀신한테 들려가지고 악령한테 잡혀서 3천명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이 사울왕이 자살할 때까지 이 사울왕을 존경했습니다.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도 반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울왕 향해서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울왕이 자살했다는 얘기 들었을 때에 이 다윗은 금식을 했고 슬퍼하며 노래를 지어서 애가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는 늘 마음속으로 사울왕을 섬겼습니다. 이 결과는 사울왕이 서 있는 왕의 자리에 다윗이 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모습, 사무엘의 모습 그리고 다윗의 모습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섬긴 그 사람의 자리에 내가 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복 받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건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열왕기하 열왕기하 3장 11절에 엘리야 손에 물을 붓던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 손에 물을 부었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물 부어주는 사람 섬기는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 섬겼더니 엘리야가 받는 복을 대신 받습니다. 엘리야 자리에 엘리사가 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보면 두 사람 그리고 세 사람
그리고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일곱 사람. 엘리사. 우리에게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항상 섬기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의 큰 자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첫째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어떤 일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으뜸 되고 첫째가 되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수학 공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서로 사랑으로. 크게 하세요.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 아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서로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